꽃이 피고 지는 5월, 일벌들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꽃을 찾아 꿀을 채취하고 벌집으로 옮기고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3만에서 4만 5천여 마리의 일벌들이 약 5일간 꿀을 실어 나르면 꿀이 가득 찬 벌통 하나가 완성됩니다. 꿀을 수확하는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꽃은 한 일주일 피려고 아카시아 피고 지고 그 사이에서 한 두 번 정도 채밀할 수 있지요. 조심스럽게 벌집을 하나 들어올린 뒤 벌들을 쓸어내자 꿀이 꽉 찬 벌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산 도심과 인접해 있는 양봉장. 이맘때가 되면 이곳에서는 이 50여 개의 벌통에서 이 540리터가량의 벌꿀을 수확합니다. 달콤하고 진한 꿀을 맛보기 위해선 채밀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벌집을 채밀기에 넣고 돌리면 노란 벌꿀이 흘러나옵니다. 이건 아카시아에서 나온 꿀입니다. 일벌들의 고마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와 환경 변화는 일벌의 생존은 물론 꿀 수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봄꽃이 빨리 피면서 꿀을 따는 시기가 짧아졌고 꿀벌을 죽이는 외래종 말벌도 큰 위협입니다. 말벌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양 꿀벌이 말벌이 먹입니다. 말벌 잡는 포획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효과적이지 못해서 손으로 어차피 지켜야 되니까 손으로 잡습니다. 꿀벌 감소와 꿀 수확량 감소는 농민들의 소득원 감소에 더해 생태계 파괴와도 직결됩니다. 양봉산업은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도 여겨지면서 최근 육성 법안이 제정돼 국가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양봉 활성화를 위해 양봉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